얼른 가요. 아, 어서요. 뭐해? 퇴근하네? 어, 잠깐만. 집에 같이 들려서 가방 가져가야지. 어, 그래야지. 어른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. 야, 어제 얼마나 놀라셨겠어. 황당했지. 짐 싸서 들이닥치는데. 그런데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전세를 역전시키네. 그게 나의 실력이지. 너도 나중에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나처럼 짐 싸서 나와라. 아이고, 좋은 것도 알려준다. 뭐 하는 거야, 근데? 결혼식장. 벌써 식장부터 잡게? 너 식장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. 뭐 하긴 좋은 날은 몇 달 전부터 꽉 차 있다고 하더라만. 근데 어디로 잡게? 근데 그런 거는 부모님하고 먼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공짜로 하는 데는 내가 찾아봐야지. 공짜로 한다고 결혼식을? 진짜 니네 오빠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어.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. 정신 너무 차리는 거 아니야? 야, 그 축의금은 부모님들이 갖는 거니 내가 갖는 거니 그냥 나 달라 그러면 나 주시겠지? 야, 공짜로 하는 결혼식장에서 무슨 축의금이야. 너 그런 데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서 그래? 아니야, 그렇지도 않아. 그 전통올레라고 야외에서 해주는 데 있는데 되게 근사해. 뭐? 전통올레? 계절이 이래서 야외에서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낮에 그렇게 추운 건 아니니까 빨리만 서두르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쪽에서도 해주기는 한대니? 응, 어차피 하객들 식대랑 뭐 이런 거 지급되니까 완전 공짜도 아니거든. 자기네들도 돈 벌고 좋지 뭐. 예, 그래도 이런 날씨에 하객들을 밖에다 세워놓고 결혼식을 한다는 건 그렇지 않니? 아유, 그래. 그거는 네 예의가 아닌 것 같다. 나만 해도 난 그 추운 건 난 무조건 싫거든, 난. 그래, 그래 나영아. 그건 조금만 더 생각으로 이거 해보고. 안 돼요, 오빠. 우리 돈 없잖아요. 결혼식에 못 하러 돈을 써요. 야, 저기 결혼식 비용 그거는 어? 나라도 도네이션 한다, 까짓거. 돈으로 줘, 그럼. 어우야. 어차피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야 너도 편하게 부모님들한테서 독립하지. 아, 너 그건 또 뭔 소리냐? 너 정말 들어올 거야? 저기 나영아, 독립이라니? 저기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, 어머님. 아니, 저기 나영아. 어, 그거는 잘 생각했다, 우리 세아가. 응. 아니, 여기서? 너까지? 아니, 저기 나영아, 그거는... 재훈이하고 이야기한 거니? 아, 구체적으로 아직은 상의는 안 해봤는데 오빠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요. 아유, 얘 그래도 이런 거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니? 상의해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서요.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그것도 따로 살림이라 이것저것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. 혹시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려고 하셨다면은 그냥 저희 돈으로 주세요, 어머님. 당분간 오빠랑 저 정신 박자 차리고 돈 모아야 되는데 아파트 하나라도 제대로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돈 모아지면 그때 저희 독립할게요, 할머님, 아버님, 어머님. 생각이 그리도 많아서 식당도 안 나와봐. 아이,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했어요. 보통이 아니지? 예? 나영이 말이야. 네, 그렇네요. 왜? 놀랬냐? 뭐, 좀 그렇죠. 재훈이 같이 물러 터진 녀석한테는 딱이지 뭐.
그런데